하루가 멀다 하고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승리 씨. 지난달 27일 입수된 논란의 채팅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. 그런데 바로 어제 해당 채팅방에서 또 다른 성범죄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채팅방에 있던 유명 연예인 한 명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건데요. 어제 SBS 뉴스에서는 그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. 대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.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. 뉴스에서 공개된 이름은 바로 가수 정준영 씨. 해당 보도에서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이루어진 그의 채팅창을 공개했는데요.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준영 씨. 영상이 없냐는 물음에 여성과의 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가량의 영상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.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채팅방에서도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관계를 하는 구체적 장소까지 중계하며 공유했습니다. 몰래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그에겐 너무나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.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성들과의 관계 중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수시로 채팅방에 공유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이 마치 장난인 듯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그의 태도.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치 자랑을 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.